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는 지금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물론이고 각종 재난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멈출 것만 같았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죠. 선교에 관한 모든 것, 선교는 지금.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선교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교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커넥트의 김혜영 선교사님 그리고 기독신문 부장이시죠. 노충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선교 전문 프로그램에서 두 분을 또 뵈니까 좀 새롭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좀 여쭐까요?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네. 마음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즐겨 하는 이야기, 선교 현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선교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의적절하다는 네. 말씀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선교가 필요한 시기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선교가 뭐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네. 선교는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가 있더라도 후원교회가 있고 또 현지 교회가 있고 함께 그 기도의 끈을 묶어야 하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네, 네. 앞으로 두 분께 의지하면서 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먼저 두 분이 사진으로 전하는 선교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먼저 노충원 기자님. 네, 저 사진은 1908년도에 찍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사진인데요. 아, 이기풍 선교사님 사진이군요. 네. 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면서 네. 졸업하자마자 이듬해 제주도로, 그 당시로서는 해외인 제주도로 선교를 가신 이기풍 선교사님이시고 네. 오른쪽에는 윤함의 사모님 그리고 또 안고 있는 아이는 큰아들 사은인데요. 네. 네. 1908년도에 저 찍은 사진 세 분의 모습 들 네. 그 어떤 눈빛에서 선교에 대한 어떤 결의를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사진을 첫 사진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예, 한국교회가 이제 1884년도에 네. 예,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된 이후에 네. 사실은 이제 24년인가요? 24년 만에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그 신학교 졸업 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를 또 졸업하자마자 또 이제 여러 그 졸업생들을 안수하고 이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이제 네. 전도하고 네. 또 선교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시작부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얼마나 선교를 중요하게 여겼고 네. 한국 교회 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실은 이 사진은 굉장히 저에게도 익숙한 사진이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가 선교 공부를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럴 때마다 거의 뭐 첫 페이지에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우리나라의 1회, 그렇죠. 거의 1회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분. 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선교는 가족,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사모님과 아기를 데리고 제주도로 가시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네. 네. 네, 이기풍 선교사님도 네. 훌륭하시지만 이제 네. 윤함의 사모님 같은 경우도요. 네네. 예, 숭의여학교에서 이제 현대식 조산법을 배워서 선교지에 가서 또 이제 제주 선교를 처음에 할 때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선교지에 녹아들 수 있었던 데 사모님의 역할이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교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네. 또 뒷받침되는 아,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선교에 대한 그런 불타는 사명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네.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혜영 선교사님께서 가져오신 사진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네, 저는 그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 재해, 재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티에도 지금 또 강진이 왔습니다. 네. 또 7월에도 왔고 8월 얼마 전에도 또 왔거든요. 네.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또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네. 여의치 않은 형편입니다. 아이티는 지금 지속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요. 또 대지진 이후에 그 여파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또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IT 국민들은 정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돌아볼수록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네. 환경이 어려우면 영적으로 낙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상황들을 네.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IT 하면은 이제 2010년도에 그렇죠. 우리 모두가 대지진. 기억하는 네. 그렇죠. 진도 7.0의 그 강진이 있었고 그렇죠. 이재민 300만 명 그리고 사망자 16만 명 그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또 기도하고 후원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10년이 지난 지금 또 이렇게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네. 점점 더 큰데 맞아요. 걱정이네요. 네, 이렇게 대지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취약한 계층 또 가난한 이웃들이 정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거든요. 네.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자연재해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또 산불, 또 지중해 국가들의 살인적인 폭염 이런 것들을 기후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 이러한 재앙들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한편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재해, 이러한 네. 재난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기후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죠. 자연재해까지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IT도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탈레반이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을 네.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정치, 국제 정치 상황들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또 중동 지역의 역학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세계 각지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네. 어떤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는 사실 현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물론이고 이 선교지 곳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로 가보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위 내륙에 있는 채빈국 국가로서 종교는 모슬렘과 토속 종교가 90% 이상이고 기독교는 5% 이내입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교회 기독교가 들어왔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곳곳에 예배처소가 있지만 예배처소는 흙벽돌로 지었거나 옥수수대로 만든 교회이기에 우기철에는 뱀들도 가끔씩 들어오고 비가 많이 올 때는 흙벽돌이 무너져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곳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시멘트와 모래, 자갈, 철근을 넣어 건축을 하고 태양광으로 불을 밝히고 건축이 마쳐진 후에는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건축되어지면 마을의 구심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입당 예배 때는 때로는 경찰청장님도 오시고 구청장님, 도지사님, 마을 이장님, 헌병 대장님들도 참석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건축된 교회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통해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부르키나파소 서혜경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는데요. 마을 한복판에 근사한 교회가 세워진 모습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자, 선교사님과 좀 더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지금 줌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선교사님 인사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나라인지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서부 아프리카 가나 위에 내륙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으로서 하나님 부르키나파소 하면 잊혀지지 않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아주 작은 것도 나누어 먹는 그런 착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네네.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정말 근사한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새로 건축된 교회에서 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렇게 지푸라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너져 내리는 흑벽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니 너희 하나님이 능력 있구나. 이제 이들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있어요. 성교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기독교 인구는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벌써 100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이 부흥은 되지 못하고 있고요. 특별히 큰 문제는 이곳에는 모슬렘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원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아랍의 5일달러로 엄청나게 큰 사원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아직까지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네, 전도하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참 뿌듯한데요. 선교사님 어떠세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를 건축해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르키나파소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 예배 때는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한 여건도 좀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선교지가 그렇듯이 부르키나파소도 의료시설이 가장 취약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아파도 이제 병원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역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닙니다. 근데 이 나라는 또 테러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그런 면이 저희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사역지마다 다닐 때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부르키나파소는 교회 건축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 와 많은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안전하게 사역하시기를 저희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감기 몸살이와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선교지 환경이고 또 테러에도 노출돼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르키나파소 서혜경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인 장완익 선교사가 고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는데요. 다행히 백신 접종도 하고 이 단기 선교가 어려워진 대신 후원교회를 직접 찾아 사역 보고도 가졌다고 합니다. 고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를 제작진들이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베트남에서 사역을 했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완이 벤옥선입니다. 세대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여러 선교단체, 뭐 GMS를 포함해서 선교원을 이용했었는데 청약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마침 그것이 잘 연결되어서 3년 전,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 1월에 이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제도를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져요. 아, 근데 주거 문제도 사실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신분증만 들고 하고 다른 건 놓고 하지 뭐. 가자. 어디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했잖아. 선교사면서도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접종을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렇죠. 백신 접종하러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현지에서는 뭐 너무 오래 기다리고 그렇죠. 힘드실 텐데. 네네. 이렇게 또 나오신 김에 일정이 맞아서 그렇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죠? 이거 지금 센터에서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저희는 예약까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들은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저희가 반환이 안 되는 게 병원 왔다가 저희가 이제 딱 그 접종하러 갔는데 저는 오늘 됐는데 제 아내는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놀랐죠. 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을 수 있다. 하나님 맡겨주세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희가. 맞아, 네. 맞아.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잘 해결이 됐나 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과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오늘 못 맞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 했는데 바로 또 이렇게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더니 일단은 접종하는 걸로 해서 무사히 접종에 성공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나오셔서도 계속 사역과 관련된 사역. 네.
분주하시네요. 교회 역사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떠올릴 때 그분들은 그렇게 반겨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에 아까 말씀처럼 1975년부터 89년 한 15년 사이에 많은 캄보디안들이 희생되었고 학살되었고 그 당시 인구 6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실종되지는 사망이기 때문에 민족의 역사 중에서는 가장 큰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는 100% 문이 닫혔고 모든 선교사들은 100% 추방을 당했고 그런데 그 일이 불과 지금부터 3, 40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자기들의 어떤 교회 역사나 나라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주는 교수도 없고 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민족의 그런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 특별히 주인의식을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은 캄보디아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길이다. 그래서 책을 출판하고 사진을 모으고 또 이렇게 전시를 하는 일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또 이러한 교회 역사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셔서 작년에도 책지를 출판했고 금년에도 이렇게 출판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또 1년 반 뒤에 캄보디아 개신교회 100주년을 맞이해서는 캄보디아 개신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또 오픈을 해서 정말 많은 캄보디아인 교인들이나 신학생들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양화진처럼 이렇게 올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선교사님은 문서선교에서 탤런트가 있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교회를 좀 방문하셨는데요. 세임 교회.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예. 아유, 이렇게 교회 사역도 처음이고 신학교도 막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 임석규 목사님께서 이제 청년 회장 같은 이제 또래니까 네. 으쌰으쌰 해가지고 청년부를 만들고 전도를 하고 막 금융 차대를 하고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교회 이제 개척을 하시고 젊은 모습이죠. 처음부터 연애 갈 때부터 또 이제 후원해 주시고 해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뵙고 만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 들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 또 힘을 얻는 말대로 동역자. 네, 맞습니다. 꺼나꾼, 비프로가 탱하이네. 그럼 나이 너한 모이네야? 저희가 금년 1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전에 만난 가정인데 아버지는 5년 전에 트럭 운전사였는데 사고로 즉사하고 죽고 어머니는 어린 딸들에게 생활비를 벌어준다는 이제 이름으로 나가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연락도 없고 그래 직감하기를 자녀들을 버려두고 떠났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그 가정을 이제 입양하는 걸로 그래 기도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는 후원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후원에 입양에 동의해 주셨고 오늘 잠시 후에 이제 영상 통화를 해서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연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다방면. 애들 하나씩 1분씩 한번 말 한번 해보라고. 퉁아이니 삐뿌루와 이름 크념 준째 꼬레 쫑 쓰다 아티탄 피사 크마에 소마 내 앞으로 잔토 아티탄 번쩌봐. 오케이 숨 좀 릴리야. 그냥 성금 다 등하이 뽑니? 일단 선교사님 그럼 제가 선교 현장에 다녀보면 선교사님은 특별한 사명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마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 나한테 선교라 쓰면 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선교에 헌신을 했지만 선교사가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때는
알면서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나의 아이덴티가 잊어버려지고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다른 데로 폭발되는 거예요. 아. 부부간에 폭발돼서 싸우고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다른 거죠. 된장국이 짜다는 둥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그게 가장 어려움이에요. 캄보디아 개신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정말 캄보디아 모든 교회와 또 일꾼들이 또 선교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을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그리고 크메르 민족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제 다시 네 돌아가시는 날인가봐요. 네. 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네,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는 한편 양쪽 다 이제 고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두 개의 고국이 생기는 네, 그렇죠. 한국에 있으면 캄보디아가 고국이고. 그렇죠. 몸은 한국에 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당연히 볼 일이 있어 왔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캄보디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고 또 캄보디아에서의 부르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캄보디아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한국에 오셔서도 뭐 백신도 맞으시고 후원자 연결도 하시고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알았으면 이 일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네. 내가 이거 네. 뭐 하고 있나 하실 정도로 사역의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 네. 교사님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사모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 충격, 또 문화 적응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네. 보통 타문화권에 가서 그것을 적응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사모님께서도 10년 정도 지나서야 좀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한편 선교사는 이제 콜링. 부르심에 늘 민감할 수밖에 없고 네. 그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가면 편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캄보디아에 지금 돌아가시잖아요. 가시는 순간 아 집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한국에 계시는 동안도 거기에 집이긴 하지만 선교사들은 가는 자리, 콜링이 있는 자리가 또 집이 되고 네. 고향이 되고 고국이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특별히 선교사님께서는 그 캄보디아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네네. 문서로 남기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일이거든요. 사실 문서로 또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선교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네. 또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고 그렇지만 또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요한 기록들을 남기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성 교사님의 그 문서 사역은 그 어떤 선교 사역보다도 또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훈 교사님을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선교사님이 네. 편지, 선교 편지를 보낸 걸 제가 네, 받았던 네.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그 편지를 이제 부탁드린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좀 어려운가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교회 세 군데와 또 국제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예, 그 교사들 급여를 줄 수가 없고 또 수업이 안 돼서 다 돌려보냈는데 네. 교사들이 또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사 4명 중에 3명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그 건물 한켠에 있는 그 땅을 개간해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채소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견디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던 네.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분이고 아마 장성 교사님뿐만 아니라 네.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네. 뭐 코로나19 뭐 그 이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그런 사명감과 꿋꿋함으로
사역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참 늘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저희가 계속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서 다시 본격적인 또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세계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향후 세계 선교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도 깊어지는 시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선교 전문 프로그램 첫 회에 우리 또 우리 사무총장님이 나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첫 회. 네, 첫 회입니다. 네, 영광이네요. 아유, 네. 네. 오늘 나와주신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첫 회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책임감이 네. 들고 또 선교 현장 이야기인데 선교 현장에서 네. 정말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는 매스컴에 별로 안 나오는 그러나 이제 사람을 키우는 네. 그런 좋은 건강한 선교사들이 많이 소개되면 좋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 네.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 분 또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또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가 될 거라 믿으면서 네. 자 먼저 사무총장님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는 이제 한국에서 선교하는 교회하고 단체들이 회원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45개 선교단체 그리고 이제 한 40여 명의 그 교회들이 네. 협력을 해서 네.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선교하기보다는 전략을 개발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책임져주고 네. 또 잘하는 단체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데죠. 아, 네. 네. 한국교회 이제 선교 사역을 얘기할 때 선교 통계를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못하는데요. 선교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열심도 낼 수 있고 또 떨어지게 되면은 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선교 통계를 보니까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있었는데 무려 이제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선교사 숫자가 6천 명이라는 네. 엄청난 숫자가 이제 감소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보고 궁금해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근데 네. 과거에는 이제 KWMA하고 크림이라는 단체가 각각 조사를 했는데 여기 기준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저희 KWMA는 일단 교회가 생각할 때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쳤는데 크림은 이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지 또 그분들이 교단 선교단체 파송을 받았는지 그래서 재정 후원을 받고 있는지 네. 그리고 자비량인지 아닌지 단기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서 이제 과거에 선교사로 파송됐지만 지금 안 있는 사람들 빼버리고 네. 선교단체에서 파송받고 후원을 받고 그리고 장기로 사역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정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이 선교사들의 숫자가 상당히 구체화가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6천 명 이상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자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페이퍼 두 장을 가져왔는데 네. 여기에 이제 단체 이름이 한 50개 단체가 이름이 다 써 있고 그 단체가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고 이런 통계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돌리진 않고 있지만은 그걸 보고 더 한국계 선교의 숫자가 네. 더 보수적으로 건강하게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또 어떤 교회의 파송을 받아간 사람 또 자비량으로 하는 사람 네. 또 혼자 스스로 나가서 나 실버 선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숫자에서 다 제외가 된 거죠.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선교사 통계가 2만 2천 명이 넘거든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그 선교사 숫자를 이제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KW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타겟 2030을 하면서 10만 명의 선교 봉사자 살펴보니까 옛날에 이제 엑스플로 74 할 때 김중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10만 명의 선교 봉사자가 나와야 합니다. 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0만 명의 전문적인 선교사, 그리고 이제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전적인 수치라는 이제 이렇게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숫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선교사들이 또 케어 받고 있는 선교사들이 또 이제 전문적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후원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후원도 받고 있지만은 뭔가 좀 부족해서 자비량으로 무슨 비즈니스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려의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좀 케어를 받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네. 선교사가 어떤 단체에 속해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선교사는 선교적으로 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비즈니스 하도록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만 가지고 뭐 어쩌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선교의 흐름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네네네. 장기적으로 좀 더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선교대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기적으로 좀 선교대회를 개최하고 계시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번인데요. 네.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줄여서 한선지포 이렇게 한선지포.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12월 달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선교적인 이슈를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틀 혹은 3일 정도 하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아마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그것을 진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WM이 이제 뭐 대회를 하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도 선교단체의 선교단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이랄까요? 또 전략에 대한 어떤 나눔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올해 지금 코로나로 선교 현장에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이런 급변하는 선교 환경 가운데서 KWMA가 주도적으로 또 선교 운동을 이끌어 가셔야 할 텐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부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달라진 여러 환경들에서 이 환경들이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2019년 10월,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을 지나고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서 에어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가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24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선교제에 가서 죽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비행기 이렇게 보내죠. 보통 한 2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걸 개교회 단위로 교단별로 조그마한 교단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온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마만큼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 사랑을 교회들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아까 한 24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한국교회가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자기 교회 선교사가 아닌데도 어떤 교회는 그냥 한 사람 앞에 한 천불씩 지원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만불씩 지원하고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께서 이게 그렇죠. 정말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한국에 근거도 없으니까 화장하고 딱 뿌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낙골당이 또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깨닫고 있죠. 네, 선교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모임이 안 돼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사실은 좀 어쨌든 선교적인 활동이 선교지에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거기도 이제 줌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쉽다고 할까 조금 불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2단이 날치는 거예요. 아, 2단이. 온라인 2단. 네, 온라인 그렇죠. 2단이.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온갖 좋은 것 다 말 갖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면 또 이 사람들은 고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갖는 폐해가 있습니다. 사실 참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또 그 안에서 오히려 또 많은 교인들이 또 선교사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KWMA 한국세계선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좀 어떤 사역들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한국의 이주민 다문화 사람들이 2021년 6월 말 통계로 220만 명이에요. 220만 명. 그래서 이제 그게 2019년까지 250만이었는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많이 떨어서 200만 아래로 떨어져서 지금 회복이 돼서 이제 220만이고 이제 2030년까지 아마 300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저희 한국 교회가 이제 소위 그 전방 개척 지역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이나 이렇게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선교사 파송도 어렵고 선교 현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사역하는 것도 이게 환경이 열리지를 않아서 실제적으로 단기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선교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교회는. 지금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예,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예, 나갈 길은 없고 나가니까. 또 현장에서도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 또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 종교적으로 이슬람권이나 불교권이나 힌두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와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230만의 사람이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선교사들이 다 갈 수는 없는데 우리도 전국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목사님의 생각만 조금 바꿔지면은 우리는 전국에 선교센터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거는 현재 이 다문화 이주민을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노무자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난민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외국 사람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자발적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뭔가 선교적으로 이게 변화가 이렇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이제 사역 전환 세미나를 해요. 그게 이제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 기존 사역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사역을 안 해서 뭔가 새로운 사역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주민 사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또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특성이나 재주나 기프트나 탤런트가 네. 선교적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코 이슈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거고요. 두 번째는 선교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가 선교비를 재정을 써서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모든 성도가 좀 선교적 성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천. 미션 마인디드 크리스천. 이렇게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사람을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네. 제가 이제 우리 이사들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이사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8개 교단의 대표들을 모아서 대화를 했어요. 다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0개 교회 중견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걸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도 있으니까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미국의 KAPC라는 교단도 있고 KPCA라는 교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한인총회도 있고 네. 남침내교회에 속해 그렇죠. 있는 한인총회도 있어서 그분들도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총회장 사무총장하고 줌미팅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거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교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 운동 좀 길긴 하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 뱀하는 사람을 뱀어 이렇게 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션에다가 ER을 붙여서 미셔너. 근데 이런 사람들 선교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교사가 아닌 네. 평신도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선교적으로 쓰임받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전 일인데요. 네. 페이스북에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썼는데 안식년원 선교사님이 1년 동안 있을 어느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네. 곰팡이가 나고 도배가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매달 며칠이 생일인데 나한테 생일 선물 해줄 사람은 이번에 돈을 주시면은 여기 선교사님에게 도배를 해주겠습니다. 예산 13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도배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죠. 도배지만 사다가 벽지만 네. 사다가 이렇게 하면 그 되는 거거든요. 이용해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한 50여 종류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은 1년에 한 주간, 한 달에 한두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하루 3시간 낼 수 있다. 그럼 그 3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미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 듣고 네. 저녁 식사 대접하고 어. 격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8개, 9개, 한 10개 교단하고 네.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는 이제 킴넷이라고 거기 이제 선교 KWMA 같은 단체가 네. 킴넷도 있고 KWMC도 있어요. 네. 그런 단체들이 역할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과 아시아 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리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선교 전략과 방법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모색하시고 또 다음 세대 선교 지도자를 또 세우는 일에 또 열심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사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가 사람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들도 역시 사람이고 또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되는 분들도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은 사람에게 집중할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이라는 게 좋기는 한데 어떨 때는 그게 좀 선교 철학하고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에 선교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프로젝트를 세우시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주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사역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응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교는 지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네. 저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본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희가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작전 명령이 내려오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선교 활동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KWMA의 역할, 네. 또 우리 강대응 사무총장님의 역할이 본부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총사령관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만 저희 그 본부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역할, 또 안내, 전략, 전술 이런 것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또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 어떠셨나요? 많이 감동이었고요. 네. 저 아까 영상 보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레이션 하는 거 또 선교사님들의 말씀 그 이제 음성을 들으면서 좀 한편으로 좀 찡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세운 정책을 현장 가서 열심히 수행하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소리들 들으니까 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뭘 지시하거나 부탁하기보다도 한번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두 분 다음 시간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못다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흘러가듯이 선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소식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선교 현장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